정했습니다, 이제. 자, 오른편 보십시오. 21편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건축의 허가 절차죠.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건축의 허가하는 요 절차를 봅니다. 허가를 내서 착수하는 요 과정을 봅니다. 요 편에서 시험에 아주 잘 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축 허가, 또 보시면 건축의 허가의 취소, 또 거부, 또 제한, 또 건축 신고, 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 편 또 이제 아주 시험에 한 개, 두 개 꼭 시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건축할 때입니다. 보시면 건축주가 건축을 위해서 건축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해서 이제 건축의 허가죠. 요걸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또 착수를 할 수 있고 해야 될 업무도 예, 발생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용 승인이란 요 검사 절차를 밟고 승인서를 딱 받으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의 절차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보십니다. 자, 그러면 건축의 허가를 누가 하느냐? 건축과 사무권자겠죠? 허가권자, 건축허가 누구 하느냐가 이제 특등령합니다. 건축사무는요, 혐의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원래 원칙은요, 여기 서울특별,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 밑에 구군시가 없어. 없으니 같은 요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 사무를 수행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허가 사무는 수행 못 합니다. 제일 말단 행정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서울시, 또 이제, 예, 보시면 해당 그 구청에 삽니다. 구청. 삽니다. 그런데요, 구청을 두는 큰 시들, 서울, 특별시와 인천 등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에서 보시면, 이 건축사물을 구청한테 위임하지 않고 큰 건물은요, 직접 생겨, 직접. 그래서,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 서울시장과 인천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그런 식의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롯데 잠실, 롯데 타워 등이 다 그러합니다. 큰 거대한 건물 지을 때는요, 직접 정책적인 결정으로서 허가사물을 주고 수행합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신축할 때 건물이 21층 이상 건물이 나옵니다. 이때입니다. 첫 번째. 또 보시면요, 청소년이 안 나와도 연면적 합계입니다. 이것이 10만 제곱미터, 3만 평 이상 되는 아주 거대한 넓이를 가진 건물들,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자, 종전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축합니다. 정축해요. 그것도 30% 이상의 면적을 정축합니다. 하고 나니까 이것이 21층 이상으로, 또 10만 이상으로 이렇게 바뀐다 합니다. 요 정축허가 요것도 보시면 서울시가 직접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이 구청한테 다 위임한다가 원칙인데 규모 큰 거대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서울시가 직접 결정하겠다가 뜹니다. 그 규모가 첫 번째 21층 이상, 또 두 번째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되는 건물들, 또 세 번째 기존 건물을 30% 이상 정축을 딱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뀐다 할 때 요 정축허가 요것도 서울시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요 경우를 할지라도 창고나 공장 건물은 제외다. 규모를 불문하고 직접 해당 그 구청입니다. 큰 건물을 할지라도 창고나 공장 건물은 서울시가 허가를 하지 못합니다. 못해. 창고나 공장은 제외한다. 우선 구청 허가상이다. 기대됩니다. 자, 그 사항이 밑에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밑에 02장 보세요. 02번. 그러면 자, 우리 일반적인 도입니다. 도. 요 시와 군을 안고 있는 도입니다. 시장 군수입니다. 일단은요, 모든, 건물입니다. 크기로 묻지 않고, 이 큰 건물 나와도요, 해당 그 시와 군에서는 바로 시장 군수가 전부 다 일제일 다 허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허가 신청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 군수가 허가합니다. 하는데, 허가하기 전에 보니까, 그들 행정청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사전에 성인을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허가를 하는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경우도요, 사전 승인을 받으면 허가는 해당 시와 군수가 허가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다 시장 군수이다. 하지만 사전에 승인받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이시죠? 첫 번째 1번은 위에와 똑같아요. 요란 거대한 큰 건물 건축할 때입니다. 요럴 때 보시면 시장 군수가 다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해. 하지만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공장 창고는 똑같이 그것도 예외이다. 공장 창고는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쫙 뜹니다. 첫 번째 규모 큰 건물 지을 때 사전 내부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하면 50일 안에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 추가 연장도 할 수가 있다가 또 나옵니다. 그 문장이 그 다음 장 보면 나와요. 다음 장 보시면 7차 편에 나옵니다. 다시 또 앞에 갑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규모가 큰 건물이 아니고 거측이 어디냐입니다. 도지사가 어떠한 목적이 필요해서 해당 그 장소를 무엇을 보호한다. 보호구역 결정을 딱 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니까요. 자, 수질 환경에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 또는요. 어떤 자연 환경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멋진 장소겠죠. 이런 장소 안에서 보시면 어떤 땅 주인들이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요. 일반 업무시설을 건축해서 분양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자, 또 멋진 곳에서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는 멋진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소에서 숙박시설을 딱 지어서 어떤 용어에다 숙박시설 또는요. 위락시설을 지어서 이용한다랍니다. 위락시설. 그런데 좀 다속하게 해서요. 이러한 업종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건물이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크기로서 이런 식의 용도의 건물을 이용하는데 구치가 도지사가 보호구역 지정 공고한 요런 장소에서 이런 식의 목적에 이 건물을 이용한다 할 때는요. 사전에 성인을 어떻게 해야 해당 어떻습니까? 해당 시화공사가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관리도 이번에 있습니다. 자, 또 3번을 보세요. 3번 다음 페이지 있겠죠. 자, 3번은 뭐냐? 이제 도지사가 반입니다. 또 보호구역 지정해서 그 내용이 뭐냐? 교육 환경이 보호가 필요하다. 또 주거 환경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주거 환경 보호구역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교육 주거의 반대는 무엇이냐 하면요.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숙박시설 이거하고 위락시설 이것입니다. 이것도요. 건물 크기를 불문하고 사전에 승인 얻어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장소 안에서요. 그래서 이건요. 사전 승인상이지 허가는 누가 있냐. 해당 시와군수가 다 갑니다. 사전에 승인해줘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도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입니다. 3번 상입니다. 큰 3번. 그러면 요 건축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요건. 이것을 들고 와야 됩니다. 참 많지만, 기본 요건이 있어요. 기본 요건이. 참 많아요. 뭐, 대지, 도로, 구조, 참 설계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딱 뜹니다. 건축할 때는 건물 지을 땅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해서 와라.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건물 지을 땅, 건물 주인이 요 건물 지을 땅에 대한 소유권, 그것을 기본 확보한다. 그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땅을 매수해서 들고 와야 허가 내어주겠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딱 뜹니다. 자, 뭐냐. 딱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요것을 확보했다랍니다. 사용권은. 이 경우도 허가 내어줍니다. 타인의 남의 땅을 빌렸습니다. 장기임차 20년 30년 빌렸어. 그 사이에 건물 지어서 이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권 건물을 짓게 허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어떤 장기 토지 임차권, 뭐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 건물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시면 분양하기 위한 목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것을 건축할 때는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빌라 등을 지을 때는요 소유권만 된다 이겁니다. 사용권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상은요. 자, 우리 그 해당 그 토지나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이 뭐냐 공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입니다. 요 토지에다가 건물 신축한다. 또 요금을 정축합니다. 그럴 땐요 공유물 일단은 공유자 수입니다. 수의 100분의 80 포로 이상 또 요 동시에 공유자 지분들의 100분의 80% 이상이 각기 동의를 해줘야
해당 토지에서 해당 건물에서 건축행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서는요, 공유자 수의 80%와 공유 지분의 80% 확보를 해야 허가를 딱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 보시면 반대하는 분이 또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참가의 권유 촉구를 할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요, 참가 의사를 계속 안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요, 이분한테, 자, 우리 허가 받은 측에서 이 반대자한테, 자, 당신들, 그 지분들 시가를 줄 테니까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요 권리는요, 행사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3개월 이상 매수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협의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입니다. 근데 요 협의가 안 될 때, 이제, 자,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탁을 걸고 바로 강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은요, 오른편 보시면 나와 있어요. 0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합의가 안 되는 그 반대자한테 권유한다. 싫다. 버틴다. 그러면요,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그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먼저 하라. 이 협상이 안 될 때, 감정평가 금액 걸고 공탁 걸고 이제 강제 사업을 시행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왼쪽입니다. 자, 왼쪽 보시면 3번 상은 통과세요. 4번 상, 봅니다. 보니까 뭐냐 하면, 자, 이것이 국유지가 포함되었어요. 국유지. 국공유지가 여기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땅을 팔기로 했었어. 아직까지 소유가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아도요, 국공유지 토지가 딱 포함이 되었다 하면 국공유지 요 토지의 행정청, 관리할 행정청에서 판다고 확인서, 확인을 해주면요, 확인을 딱 해주면 해당 그 토지에 건물 짓게 해줍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포함이 딱 되었다, 요 관리할 행정청에서 팝니다 라고 확인서를 딱 띄워주면요, 그 토지에 건물 짓게 허가 딱 내어줍니다. 그 말이 또 4번에 있습니다. 보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은요, 자,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요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공용에 관한 토지나 건물에서 각종 어떤 건축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공용 부분에 관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이때는요,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집합 건물 관리단에서 결의서를 들고 와야 허가를 딱 내어주겠다랍니다. 나중에 배우십니다. 어떤 공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관리단에서 전체 어떤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가요. 그 다음에 이것들 어결권의 4분의 3이 필요하다. 요거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서 공용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건축 행위를 하게 허가를 내어줍니다. 그 말이 이제 그 밑에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른편에 05번이 또 중요합니다. 자, 5번이 뭐냐 합니다. 취소라 한번 보시죠. 건축에가 내어주죠. 내어주면요, 공사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장을 딱 보세요. 자, 다음 장 박스가 보이죠. 1, 2, 3번 있습니다. 자, 기본 의무는요, 허가 딱 내어주면요, 2년 안에 착수해라 합니다. 근데 요 건물이 뭐냐,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 건물 은 3년 내에 착수 기한 조금 더 연장을 딱 해줍니다. 자, 또 어떤 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 2년 3년에서 플러스 1년 추가 연장을 또 하게 해준다도 보입니다. 그런데 요 기간 되어도 이들이 착수를 못해요. 착수를 못한다. 요 동기간 안에 착수를 못해. 첫 번째, 요 착수를 하지 못한다란다. 하지 못한다 할 때는요, 했던 건축여가 요것을 취소하여야 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2년 또는 공장 3년 안에 착수를 못해, 착수를 못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의문을 부여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년 추가 연장도 될 수가 있어요. 요 경우 없으면 불구하고 착수 못한다. 그러면요, 취소를 해야 된다. 딱 뜹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2번 떠 보세요. 요 기간 내에 착수는 했습니다. 했지만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이때도 취소를 해야 된다가 딱 뜹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착수기한 2년 시한 2년 시한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받은 다음에 착수네. 요 착수 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상실한 요 시점부터 6개월 되어도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 때도 취소를 해야 된다가 뜹니다. 그래서 요 세 상들, 취소를 하여야 한 상들, 중요한 상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2번입니다. 허가의 거부도죠. 참 잘 뜹니다. 자, 우리 건축사무는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업무상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허가를 하긴 하는데, 하는데 허가한 것을 잠시만 미루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허가 받고 난 이후에 착수도 미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허가나 착수 요 자체를 연기시켜 놓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부를 때 건축의 허가에 제한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 딱 뜹니다. 제한이 중요합니다. 제한입니다. 자, 그 상이 보시면 그 밑에 괄호 3번에 있죠. 보십니다. 허가의 제한 중요합니다. 자, 누가 제한하냐가 딱 뜹니다. 보시면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한은 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시사가 제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입니다. 장관 제한 사유는 무엇이냐 보면 모든 허가상을 다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사유 보시면 지금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국토에 관한 관리다. 국토에 관한 관리. 아주 애매한 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은 잘 안 씁니다. 특히 다른 부수의 장관들의 허가 제한에 요청이 있을 때 이때 보시면 심사에서 주로 제한을 많이 합니다. 장관은요, 시도한테 요청을 못해요. 또 다른 부서는 직접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일로 제안을 요청을 딱 해야 돼요. 이때 심사에서 제안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도, 특강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그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또 잠시만 미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각종 어떤 도시나 지역에 발전계획상 필요할 때 그렇다 이런 말 딱 듭니다. 근데 계획이라는 것이 참 이것이 애매합니다. 하니까요, 특광도시사가 제안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유 불문, 즉시 제안했다는 요 사실을 보고할 것이다. 하면 장관이 검토해서 이 제안이 과도하다 싶으면 해제할 것을 명령해서 요 제안을 풀게 명령도 할 수가 있다가 딱 듭니다. 네. 여기서 요 제안되는 기간은 언제까지냐? 연구이냐? 아닙니다. 요건요, 2년까지만 제한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요, 한 차례만, 1년까지 한번 추가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제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왔던 상이니까 확인하십시오. 다시 또 그 위입니다. 거부. 네, 거부. 자, 그분은 뭐냐 합니다. 그분은 이겁니다. 요건을 갖추었어.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갖춘다 할지라도요, 허가를 잠시만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과 건물이 있다랍니다. 요건을 갖춰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건물과 위치가 있습니다. 봅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 토지가 숙박시설, 모텔, 위락시설, 룸살롱 등을요, 건축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상업적이야. 그런데 길 건너편 보니까 주택적인데 아파트가 쫙 보이네. 좀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요, 그 해당 위치가 숙박이라 건축 가능한 장소를 할지라도 바로 그 인근에 어떤 주거 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는요, 교육 환경이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랍니다. 요 필요성이 발생하면, 해당 그 장소에 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숙박과 위락을 건축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장소로 할지라도 바로 그 인근 장소에
아파트가 보인다, 학교 보인다 하면 안 좋아.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요,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2번입니다. 자, 그 책이 됩니다. 방제치구. 방제치구입니다. 피만 오면 물이 막 넘칩니다. 재해 방어 필요하다. 방제치구. 또, 자, 자연재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 위험. 위험 개선지구란 또 장소가 딱 보이네. 방제치구하고. 요 두 것은요, 용어를 딱 외워주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흐물하게. 방제치구라든지 또 요 자연환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란 요 장소입니다. 요러한 두 장소 안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 요 건물 지을 때 건물 지하층에 설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지하층이 창고도 아니고요. 항상 상주하고 근무하는 이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항상 근무하는 장소, 거실로 쓰고 있더라. 또는요, 주거용으로 쓴다랍니다. 이럴 때 보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해. 이전에 15년 전인가 마산에서요. 마산의 시장에서 헤일이 1m짜리 헤일이 한번 딱 한 문구만 쳤습니다. 그때 그 인근의 지하에서요. 노래방에서 1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참변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위험한 재해 방어 필요한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요. 건물 지하층의 용도가 뭐냐? 쓰임새가 거실 용도이다. 주거용이다. 할 때 거부될 수가 있다랍니다. 그 말이 보시면 거기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오른편 가보시면 이제 공용 건축물의 건축 나왔죠. 요것도 이제 간단히 봅니다. 자, 건축이죠. 건축 허가 받는다가 원칙입니다. 허가 받는다 원칙이야. 그런데요. 허가 받지 않고도 공사하는 특례가 지금 딱 나옵니다. 특례가 딱 돼요. 허가 없이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허가 없이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한다랍니다. 허가 없이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두 개 나옵니다. 참 중요한 사항이 또 지금 등장합니다. 허가 없어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등장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바로 나옵니다. 공용 건축물 건축할 때 그렇다. 공용. 국가나 지방 행정청에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건물을 건축을 한답니다. 행정청사, 청사, 시청사, 구청사, 또 소방서 등입니다. 행정청에 필요한 건물 딱 지을 때입니다. 여튼요, 행정청에 필요한 공용 건물 딱 지을 때는요, 허가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받아. 그래도 행정청간에 뭡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입니다. 협의. 협의를 해야 된다랍니다. 협의하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행정청간은요. 끝났죠? 그러면 사용승인 검사 요것도 안 받아. 행정청간은요. 공사 끝나면 통보하고 바로 건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허가나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또 요 사용승인 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나 신고 필요 없다. 협의하면 된다. 자, 끝났다. 사용승인 검사도 받지 않는다. 통보하면 건물을 이용한다. 됩니다. 바로 공용 건물입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자, 일단은 3번은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요. 07번 중요합니다. 건축 신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건축 신고해서 공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착수할 수 있고요. 완성이 딱 되었으면 이 경우도 사용 승인이란 요 절차 밟아서 건물을 해당 건물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원래 원칙은 건축은 다 허가입니다. 허가 원칙인데 신고는 뭐냐? 규모 작은 건물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규모 작은 건물. 그래서 다음 장을 딱 보세요. 왼쪽에 박스 보이죠? 이거를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이 딱 규모 작은 건물들 쫙 뜹니다. 앞전 시간에 저희가 그 용도 변경에서 용도 변경할 때 자산 전문형 교근주기 배웠죠. 9개입니다. 이것도 9개입니다. 용도 변경할 때 자산 전문형 교건축이 요것도 아웃입니다. 이건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합니다. 자, 바연이관대표는 공업수다라 합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예를 들면 건축 신고하고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용승인 검사는 받습니다. 받아요. 자, 봅니다. 1번입니다. 보시면, 자, 바닥면적 합계, 합계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축 말고요.
증축행위, 개축행위, 저축행위. 그래서 바닥이 85 이하 정도의 신축과 증축, 개축. 신축, 정축, 개축하는 그 부분이 85 이하야. 그러면요, 신고서 내면 된다. 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그 밑에 5번, 5번의 기억 보세요. 5번의 기억. 보시면, 연면적으로서 100제곱미터까지 이하의 건물의 건축이다. 라는 말도. 이 말은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포함됩니다. 다 가깝게 85 이내에 있는데, 정축, 개축, 재축하는 정도의 건축행위들. 또, 연면적, 그 대신에 모든 걸 다 합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바로 건물의 신축 포함한 모든 건축행위. 가끔 나옵니다. 또요, 5번에, 니언 보세요, 니언. 높이가 올라간다. 3m까지, 3m 이하. 예, 정축한다 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높이 3m까지의 건물 크기가 좀 올라간다 할 때 신고하면 된다. 얘기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3번에, 그 5번에, 어디 제일 밑에 보시면, 자, 5번에 보시면은요, 5번 말고요. 올라갑니다. 2번 보시면, 자, 농촌 마을 나와요. 관농장, 농촌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또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촌 마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그 밑에 기업관 연이 아니다. 지구 단위 개구역이 아니다. 자, 또요. 방제 지구도 아니다. 니언에. 또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니다. 라고 봅니다. 농촌 토지인데 지구 단위 개구역도 아니고 방제 지구도 아니고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니야. 이 말은요. 개발할 계획도 없고 위험한 곳도 아닌 보통 시골 농촌 마을. 보통 농촌 마을. 관농자가 시골 토지, 농촌 토지인데 지구 단위 개구역도 아니다. 개발할 계획도 없다는 말입니다. 방제 지구도 아니다. 위험한 곳도 아니다. 붕괴될 곳도 아니다. 보통 헌에 빠진 시골 농촌 마을. 그래서는 곱하기 2배까지 하는 혜택을 딱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연면적 100이죠. 100. 그런데 농촌 마을은요. 이런 장소가 아니면 연면적으로 200제곱미터가 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요 건물이 3층 미만인 건물이면 농촌 마을은 신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소외받는 농촌에서 좀 크게 건물 짓게 해준다. 이 내용이겠죠. 신고해서. 그것이 이번에 있습니다. 보고요. 또 3번 보세요. 3번. 자, 이런 토지 지역을 불문하고, 자, 어떤 장소든 간에 지금 대수선 하는데, 그 건물 규모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요러한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선을 합니다. 상업적이든 공업적이든 묻지 않고 규모 작은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한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만 되면 돼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그 밑에 5번 사항에 디귿 보세요. 디귿 보시면 표준 설계 도서로 짓는 건물들 표준 설계 도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세요. 쫙 나옵니다. 주로 시골 농촌마을의 한옥생태 이런 집들 이 도면에 딱 있어요. 도면 이걸 미리 발표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내한 집들이 나와. 요것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표준 설계 도수로 짓는 건물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신고서만 첨부하면 된다. 그래서 표준 설계 도서 요것들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이 말 쫙 뜹니다. 그러면 도면이 쫙 나와요. 그거 첨부하시면 된다겠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리얼 보세요. 리얼 보시면 또 자, 공장을 건축합니다. 공장이 아주 많은 장소, 각종 어떤 공업 지역들, 또요, 각종 어떤 산업단지들, 산업단지다. 또, 공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랍니다. 공장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요 내에서 공장이 좀 작아. 그래서 보니까요, 연면적으로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건물 청수도 2층 이하인 공장 신축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미연 보세요. 미연. 엄면 도시지역 말고 농촌의 엄면 단위 토지인데 농촌 농부들이 자 창고지요. 창고나 농막을 딱 지어 요 크기가 딱 보니까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운다. 축사나 작물 재배사, 축사 등을 지을 때400 이하입니다.
이때는 신고면된다. 농촌 업 단위, 면 단위에서 농사를 위한 농은 창고나 농막은 200이야. 축소나 창문접에서 400이야는 그냥 신고하시면 된다란 말입니다. 보고요. 다시 그 위에 갑니다. 위에 4번, 4번. 응? 우리가 대수선 배웠죠. 대수선. 대수선 배웠습니다. 요 대수선 보시면 무슨 정설, 해체, 수선 변경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대수선 하는 건물 크기는 묻지 않고 수선해서 대수선 되는 행위는 건물 사이즈를 묻지 않고 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수선하는 대수선은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전부 다 신고하시면 된다. 이쪽은요. 대수선할 때 건물 사이즈가 좀 작아야 돼요. 그런데 수선하는 대수는요. 건물 사이즈를 묻지 않고 전부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선하는 대수선. 그래서 외울 때 보시면요. 자, 보시면 외울 때 미안합니다. 자, 바, 연, 이, 관, 대, 표는 공업수다. 바, 연, 이, 관, 대, 표는 공업수다. 바닥 85 이내에 정계 대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 높이 3m의 정축. 응? 관농자 농촌에서 보통 농촌 말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천면의 건물 건축. 또요, 요 정도 크기의 각종 장소에서의 대수선 행위들. 또 표준 설계도서 공장 신축하는 그 장소가 공업축이야. 작아요. 500이야, 2층이야. 또 읍면 농촌에서 축사 400, 장관제보다 400, 또 창고 200 등을 지을 때 또 건물 크기를 묻지 않고 수선하는 대수선들 일체 다 건축 신고사항이다. 신고하면 착수를 할 수 있고요. 또 해야 될 업무입니다. 신고한 건물은요. 건축허가는 2년 내에 착수한다. 공장 3년이었어요. 신고는요. 1년 내에 착수 업무가 조립니다. 착수. 그래서요. 신고서를 딱 접수하면 자 5일 안에 심사해서 오케이. 그래갖고 수리입니다. 수리. 수리를 딱 해줘. 통보해주면 1년 내에 착수해 돼요. 신고한 건물들 검토해서 5일 안에 신고 수리를 해주면 1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착수를 못해. 그러면요. 건축 신고 효력이 다 상실된다.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딱 뜹니다. 또요. 이 경우도 정당한 사유 있다. 그럼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도 될 수가 있다가 뜹니다. 그 말들 이제 자 보시면 왼쪽에 밑에 수리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준다. 되겠죠? 오른편 보시면 그 수리 해주면 1년 내에 착수해야 뭐가 됩니다. 착수.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착수 못하면 효력 상실된다. 라는 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딱 보십시오. 자, 변경사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설 건축물.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